자, 여러분, 제가 누가 데미안이 다시 신촌, 여기 신촌에 왔습니다. 여러분 반겨주세요. 박수. 데미안. 자, 여러분들, 제가 그동안 근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드릴게요. 제가 2012년도인가 그때 신촌에 처음 왔어요. 그때서부터 한 번도 안 쉬고, 2021년 작년이죠, 작년까지 한 번도 안 쉬다 보니까 제 수많은 썰들 있죠 여러분, 그것도 다 떨어 이야기 거리가 없는 거예요. 똑같은 얘기를 이 사람이 매너리즘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 어떻게 하나 하다가 수업을 잠깐 쉬게 됐어요. 그래서 쉬는 동안에 제가 뭘 했냐면은 여행도 다니고 또 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.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들어올 때 64, 5kg인가 들어왔는데 제가 84kg까지 찐 거예요. 야 이럴 수가. 그래서 그 10년 동안 살도 좀 빼자 해가지고서 건강관리도 좀 해가지고 지금 이 몸매로 다시 신촌에 오게 됐습니다. 제 살 뺀 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? 옛날 수강생들 보고 있니? 야 진구야 다시 와라. 선생님 여기서 살 뺀 모습으로, 네가 그렇게 다이어트 하자 그랬는데 살 뺀 모습으로 한번 멋있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신촌 YBM으로 다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돌아오게 된 계기는요, 학생들이죠. 학생들이 저를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. 솔직히 여행도 다니고 그 다음에 맛집도 다니고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. 근데 매일 카톡 오는 거예요. 선생님 언제 오냐고. 야 영아 너 때문이야, 너 때문에 다시 온 거야 신촌 YBM에. 다른 학원 갔더니 수업 못 듣겠다고 이러쿵저러쿵. 근데 그런 친구가 한 명만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주셔가지고 솔직히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. 이렇게 차 잊지 않고 찾아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신촌 YBM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. 다 여러분 덕분이고요.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주시게 된 거 제가 점수로 꼭 만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앞으로의 계획이요, 데미안 특별 관리형 수업을 진행해 볼 겁니다. 아 수강생은요, 나 영어가 너무 힘들어 하는 영포자도 오케이, 아 나 수능에서 1, 2등급은 받아봤는데 토익이 처음이야 어떡하지 하는 학생들도 오케이. 그래서 토익이 시작인 학생들은 모두 다 오케이란 수업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. 저희 반에서 900대도 나오고 그 다음에 100대도 나왔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다 점수 올려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신촌에서는 새로운 관리형 수업으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. 자 그리고 아! 제등록 학생들 깜빡했네요. 제등록 학생들 이제 신촌에서 우리들만의 싸움이야. 알지? 다시 한번 저 신촌에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신촌 YBM에서 데미안이었습니다. 토익은 YBM.